슬림한 빠기 남아사야 제이 사야다리 꼬레아. 여러분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해서 화요일부터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다리 주말. 일주일이 좀 넘어서서 1000명이 돌파를 했네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제가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저 자신에게도 채찍질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어를 잘 해서 인도네시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직 수마트라도 안 가봤고 보르네오, 파푸아 안 가본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단지 영어나 한국말로 하지 않고 그들과 직접 인도네시아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많은 한국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안다면 인도네시아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아직 몇몇의 한국인들을 잘 모르거든요. 한국에 가서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고 제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일상을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 놀랄만한 일이 있거나 아주 지루하거나 그래도 저의 일상을 소소하게나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찍어온 이유이기도 하고 아직 미비하더라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워낙 댓글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읽어요. 읽었다는 표시로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분의 댓글에 좋아요가 눌려져 있으면 제가 그걸 잘 열심히 잘 읽었다라는 뜻이니까 답변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000명이 넘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더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적어도 1년은 브이로그를 할 작정이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해보시죠.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한 4시간 했고요. 과일을 사러 갈 거예요. 사야 마오 빠르기끄 떡고 부아 까르나 사야 잉인 마깐 부아 반약. 그러면 가시죠. 과일 상점으로 고고싱.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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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한 보고 아유 아유 아빠 까무 비사 아빠 아빠 까바르 그 디 디야 아빠 까바르 시아바리야 산타 클로스 아빠 까바르 디아 마오 끼린 바주 뜨만 까무 정말 오랜만에 빈데스 학교 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던 길에 길거리에서 과일 파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왔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퇴근하실 수도 있고 보통 학교 다닐 때는 거기서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했었거든요.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역시나 있습니다. 제가 과일을 많이 사 먹었던 곳 바로 이곳입니다. 떨어지는 망고. Why? Not the season. Oh my god. 띠닥 망기. 띠닥 망가. 쓰디. 아쿠 쓰디. 바로 이게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도 정말 맛있게 즐겨 먹곤 했는데요. 아직은 망고 시즌도 아니고 망고스틴 시즌도 아니라고 해서 없어요. 파파야라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빡 브라빠 하러 가냐? 살드길로 브라블라스. 빡 브라빠 하러 가냐? 남리 부살드길로. 은암. 하비드도 뭐가 맛있는지 모르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요. 여기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면 바보. 땡큐. 산파이줌빠. 산파이줌빠. 샀습니다, 여러분. 파파야. 자, 이렇게 집에 왔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저녁에 드론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